안녕하십니까. 저자 김광용입니다. 챕터 02 기능평가 사진편집 기초 단색 이미지 색 보정하기 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 컨트롤 N을 눌러서 New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 노출하고 가로가 400, 세로가 260. 해상도는 72. 칼라 모드는 RGB 칼라.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흰색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컨트롤 O를 누르거나 포토샵 회색 배경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오픈, 열기 대화 상자 노출하고 2급-1 JPG 파일을 선택한 후 열기 단추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무브 툴, 이동 도구를 선택하고 2급-1 이미지 파일을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지금 숫자 1 부분을 갖다가 색깔을 보정하려고 하는 경우니까 1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매직 완드 툴을 도구 상자에서 클릭하고 숫자 1 부분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고 보니까 지금 선택이 제대로 안 됐죠. 그러면 옵션 바에서 Edit Selection을 클릭하고 선택이 안된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음은 색상 보정.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 조정에 Hue Saturation, 색조 채도를 선택하고 색조 채도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 교재의 값은 마이너스 75로 줬죠. 자, 그러나 실제 시험에서는 이 값이 주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색 계열로 보정하시오 이렇게만 나오니까 그럴 경우는 이 슬라이드 바를 좌우로 조절해서 원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또 출력 형태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색상이 나올 때까지 조절한 후에 OK를 클릭하면 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이게 단색일 경우는 이미지 메뉴에 조정 메뉴 Adjustment에 가서 Hue Saturation 가지고 간단하게 색을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보정하는 경우는 2번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출제가 되는 문제입니다. 자, 이제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색 이미지 색 보정하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와 원본 이미지 이동.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을 누르고 가로가 400, 세로가 250. 나머지 옵션들은 항상 동일하죠? 72,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OK를 클릭해서 새로운 캔버스를 만들어 줍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합니다. 2급-2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 무브 툴을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자, 지금 이미지가 좀 작기 때문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확대를 해봤는데요. 지금 색상을 보정할 부분은 밑에 잔디 부분입니다. 도구 상자에서 매직 완드 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고 클릭하고 자 이렇게 클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대로 선택이 안 되죠. 옵션 바에서 Edit Selection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선택 색 이미지를 보정할 부분을 계속 추가로 클릭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라소 툴 같은 것을 추가로 이용하고 역시 Edit Selection을 선택을 한 후에 이 안에 부분을 드래그하여 다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 부분은 너무 올라갔으니까 Subtract from Selection을 선택하시고 잔디 부분만 이렇게 남겨놓고 선택 영역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자, 어느 정도 이미지 보정할 부분이 선택 영역으로 설정이 되었으면 자, 우리가 이건 물론 단색이지만 두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미지의 색상을 보정해 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에 Desaturate, 채도 감소, 채도 감소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흑백 이미지로 바뀌게 되죠. 다시 이미지 메뉴에 Adjustment에 Color Balance, 색상 균형을 실행합니다. 자, Color Balance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우리 교재에서는 값이 주어져 있지만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색 계열로 보정해라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다고 했으니까 사이언, 하늘색, 레드, 빨강, 마젠타, 분홍, 그린, 녹색, 옐로우, 노랑, 블루, 파랑 이 색에 먼저 가까운 색 쪽으로 슬라이드 바를 조절하고 나머지 색들을 약간씩 조절해서 출력 형태를 보고 원하는 형태를 원하는 색으로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경우는 우리 교재에 값이 주어졌으니까 4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00.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 갈색 계열로 보정이 됐습니다. 자, OK를 클릭해서 색상 보정을 마치고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색 계열 같은 경우는 쉽게 이미지에 Adjustment에 Hue Saturation 갖고 쉽게 보정이 되지만 색이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경우는 먼저 Desaturate, 채도 감소를 해주고 Color Balance를 이용해서 색상을 보정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액자 제작하기 부분입니다. 첫 번째, 새 캔버스 만들기와 원본 이미지 이동. 새 캔버스를 만들기 위해서 Ctrl N을 누르고 가로가 500, 세로가 340. 다음에 해상도는 언제나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색상수는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흰색, 화이트로 선택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 부분에서 더블 클릭하여 열기 대화 상자로 호출합니다. 2급다지 3 이미지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도구 상자에서 Move 툴을, 즉 이동 툴을 클릭하고 작업창으로 드래그하여 가져옵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꽃으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는 액자 만들기. 자, 꽃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구 상자에서 사각형 선택 툴. 사각형 선택 툴을 클릭한 후에 액자를 만들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가로 눈금자와 세로 눈금자를 이용해서 약 30픽셀 정도, 30픽셀 정도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그런 후에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Create a New Layer, 새 레이어 만들기를 클릭하여 새 레이어를 추가합니다. 레이어 이름을 액자로 바꿔줍니다. 도구 상자의 Foreground Color, 정경색을 클릭하여 색상을 663333으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자, 정경색으로 색을 칠하기 위해서 Alt Delete 키를 눌러 색을 칠합니다. 필터 메뉴에 텍스처라이저, 텍스처화를 선택하고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기본 값으로 설정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자, 레이어 팔레트에 블렌딩 모드를 설정하기 위해서 하드라이트로 설정하고 선택 영역을 반전하기 위해서 Shift Ctrl I를 누릅니다. 자, 그럼 안쪽에 사각형 영역이 선택이 됐죠? 자, 이제는 에디트 편집 메뉴에 스트로크를 실행해서 폭은 OPX, 칼라는 흰색이죠? 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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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F. 오케이를 클릭합니다. 스트로크 대화 상자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오케이를 클릭합니다. 선택 영역을 해제하기 위해서 Ctrl D를 누릅니다. 액자 만들기는 2급 시험에 문제 2번에서 필수적으로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액자 만들 때에는 안쪽에 이렇게 스트로크 선을 갖다가 치게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요. 이 스트로크 처리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 자, 이걸 이용하지 않고 편집 메뉴, 에디트에 있는 스트로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은 레이어 스타일의 스트로크는 레이어 스타일이니까 레이어를 상대로 해서 스타일을 적용하는 거겠죠. 다시 말해서 이미지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디트에 있는 스트로크는 이미지가 없다 하더라도 선택 영역만 있으면 얼마든지 스트로크 선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액자 만들기에서는 레이어 스타일에 있는 스트로크를 사용하지 않고 편집 메뉴에 있는, 즉 에디트 메뉴에 있는 스트로크 선 메뉴를 이용해서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다음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기능평가 사진편집 기초 따라하기 부분입니다. 첫 번째, 공유 새 캔버스 만들기와 이미지 불러오기. 파일 메뉴에 뉴를 선택하거나 컨트롤 N을 눌러서 뉴 대화 상자, 새로 만들기 대화 상자로 호출합니다. 가로가 450, 세로가 350. 자, 리솔루션 해상도는 언제나 72. 컬러 모드 RGB 컬러, 8비트 색상수,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화이트, 흰색. 자, 이렇게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작업할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Ctrl O를 누르거나 회색 배경에서 더블 클릭하여 오픈, 열기 대화 상자로 호출하고 작업에 사용될 이미지 2급-4부터 2급-6, 2급-4에서 클릭하고 2급-6에서 Shift 키를 이용해서 Shift 클릭을 한 후에 열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후에 자, 2급-4 이미지를 도구 상자에 Move Tool,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작업장으로 가져오고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작업장의 사이즈에 맞게 조절하고 엔터를 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바다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 배 이미지 지우기. 도구 상자에서 클론 스탬프 툴, 복제 도장 도구를 선택한 후에 요배 이미지를 지우기 위해서 바다 부분을 Alt 클릭하여 원본 영역으로 설정하고 배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바다로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바다를 복제해서 배 이미지에 덮어 쓰기로 했습니다. 자, 클론 스탬프 툴의 커서 크기는 엔터키 위에 있는 대괄호 열고 닫기로 조절할 수 있다고 우리 플러스 팁에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는 괄호를 클릭하게 되면 축소가 되고, 닫는 괄호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 크기가 확대가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레이어 마스크. 무브트를 선택하고 2급-5 이미지, 2급-5 이미지를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가져옵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레이어 이름을 모래로 바꿔줍니다. 레이어 팔레트의 바로가기 아이콘에서 Add Layer Mask, 레이어 마스크 추가 단추를 클릭하여 레이어 마스크 썸네일을 추가합니다. 도구 상자에 그라디언트 툴, 그라디언트 도구를 선택하고 옵션 바에서 클릭하여 그라디언트 편집 이 부분을 클릭하고 블랙 화이트를 선택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자, 이 부분부터 아래로 들어가요.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합니다. 우리 교재 플러스 팁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생성할 때 그라디언트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자, 그라디언트에 흰색과 검은색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처럼 검은색 부분은 가려지게 돼서 이미지를 안 보이게 해주고, 흰색 부분은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요 이미지가 하늘 부분은 가려져서 안 보이고요. 밑에 모래 부분은 흰색 부분이기 때문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쓰는 이유는 점점 보이게끔. 자, 블랙에서 화이트 쪽이니까 점점 보이게끔 우리가 이렇게 아래 방향으로 드래그를 했죠. 자, 이제 액자 제작하는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부분. 레이어 팔레트에서 바다 레이어를 선택하고 도구 상자에 사각형 선택들을 클릭한 후에 액자 만들 부분을 드래그하여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자,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하고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 필터 메뉴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 중에 프레스코를 클릭하고 기본값으로 OK를 클릭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지금은 바다 레이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부분만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이 밑에는 아까 그라디언트 썼으니까 위쪽 부분만 지금 필터가 적용됐습니다. 다시 이제 모래 레이어를 선택하고 다시 필터 메뉴에 아티스틱 예술 효과에 다시 프레스코를 다시 한번 실행해 줍니다. 기본값으로 OK를 설정해서 필터를 적용합니다. 이렇게 필터가 적용이 됐죠? 그런 후에 레이어 팔레트의 Create New Layer을 클릭해서 새 레이어를 추가하고 Shift Ctrl I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반전합니다. Edit 편집 메뉴에 Stroke 선을 실행하고 두께가 OPX, 컬러는 흰색 FF로 설정하고 OK를 클릭합니다. 스트로크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OK를 클릭합니다. Ctrl D를 눌러서 선택 영역을 해제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 레이어 이름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레이어 이름을 액자로 바꿔줍니다. 또 레이어 팔레트에 오퍼시티, 불투명도를 50%로 설정합니다. 다섯 번째, 색상 보정 부분입니다. 자, 2급-6 이미지를
선택 영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배경색이 거의 똑같으니까 자동 선택도 매직 완드트를 클릭한 후에 옵션 바에서 Add to Selection을 선택하고 우리 교재에 플러스 팁에 있는 것처럼 좀 더 정밀하게 선택하기 위해서 20 정도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기본이 32인데 32보다 값이 적게 되면 더 정밀하게 선택이 되는 거고 32보다 크게 되면 좀 뭉퉁뭉퉁 선택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배경 이미지를 클릭해서 선택 영역으로 설정합니다. 이렇게 세 번 정도만 클릭하면 모두 선택 영역이 됐죠. 선택 영역을 반전하기 위해서 Shift Ctrl I를 누르고 도구 상자에서 Move Tool을 이용해서 드래그하여 작업창으로 이미지를 가져온 후에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조절하고 배치한 후에 약간 회전되어 있죠. 자, 엔터를 쳐서 프리 트랜스폼을 종료합니다. 레이어 팔레트에서 이름을 우편함으로 바꿔줍니다. 자, 이미지를 보정하기 위해서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의 조정에 디세츄레이트 채도 감소를 먼저 실행해서 흑백 이미지로 만들어주고 다시 이미지 메뉴에 어저스트먼트 조정에 컬러 밸런스를 실행을 해서 우리 교재에 주어진 값처럼 100, 0, 마이너스 100 이렇게 설정을 하면 황색 계열로 색깔이 보정이 됐죠. 물론 시험에서는 요 수치는 주어지지 않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슬라이드 바를 원하는 색상 쪽으로 먼저 이동해서 요 변하는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작업하면 됩니다. 여기 프리뷰 미리 보기가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자 OK를 클릭해서 색상 보정을 완료하고 블렌딩 모드를 적용하기 위해서 레이어 팔레트에 블렌딩 모드의 목록 표시를 클릭하고 소프트 라이트를 클릭해서 블렌딩 모드 혼합 모드를 적용합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플러스 팁에 블렌딩 모드에 대한 설명을 정리해 놨습니다.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문자 작업이죠. 도구 상자에서 수평 문자 도구 Horizontal Type Tool을 클릭하고 옵션 바에서 폰트 글꼴은 바탕체 크기는 45포인트 색상도 흰색이죠. FF. 자, 그런 후에 글자가 입력될 위치에서 TRAVEL 트래블이라고 입력하고 약간 위치를 좀 조정한 후에 Commit any current edit 자, 확인 단추를 옵션 바에서 클릭하고 역시 옵션 바에 Create Warped Text 텍스트 변형 단추를 클릭해서 스타일을 Inflate 부풀리기로 설정하고 밴드 구부리기는 그냥 기본값 50으로 설정한 후 OK를 클릭합니다. 이 글자에도 레이어 스타일이 적용되어 있으니까 레이어 팔레트에 Add a Layer Style 레이어 스타일 추가에 스트로크 선 크기는 3px고 색상은 검은색 00000 자, OK를 클릭합니다. 또 드랍 쉐도우 효과 그림자 효과가 적용되어 있으니까 드랍 쉐도우를 한번 선택을 해주고 기본값으로 설정한 후에 OK를 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챕터 2에 대한 강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챕터 3에서 다시 뵙겠습니다.